자, 캡스톤 디자인 제11강 첫 번째 시간에는 1조에서 4조까지 여섯 번째 검토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요 근정기성 의수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정기성 의수는 이렇게 서브모터, 여기 서브모터를 사용해서 여기는 손가락을 이렇게 제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서브모터와 이 손가락의 관절 부위는 이렇게 와이어를 사용해서 구동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했던 것이 이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걸 했는데, 이제는 다시 이렇게 손가락을 더 추가로 이렇게 조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한번 동작했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이 건전도 센서가 있으면은 요거에서 서브모터가 동작해서 요렇게 지금 그 손가락이 하나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지난주에 했던 것이 손가락을 이렇게 세 개를 움직이려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요 서브모터 세 개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동작이 잘안 됐었습니다. 근데 동작이 안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손가락 세 개를 움직이는 동영상, 현재 서브모터 세 개가 있으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건전도 센서가 하나가 있는데, 요 손가락이 지금 세 개가 각각 이렇게 따로 움직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손가락 이거를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현재 관건이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요거 각각 손가락 각각 따로도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속도, 또는 움직이면 물건을 잡게 되면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힘까지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여기에 각각 요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을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2조에서는 교육용 3D 프린트를 지금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3D 프린터를 지금 3D 캐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립도를 작성을 했었고, 이 노즐부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어 회로도도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실시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XYZ축 이렇게 다 현재 다 조립이 되어 있고, 뭐이 노즐부도 이렇게 다 조립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상에서 0.1mm, 0.1mm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10펄스를 주면은 0.1mm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펄스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1펄스를 줬을 때 움직이는지, 2펄스를 줬을 때 움직이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과제였었는데, 실제 여기까지 1펄스, 요 2펄스 움직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0.1mm를 이렇게 10펄스로 줬을 때, 10펄스를 줬을 때 0.1mm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해서 저기 10펄스, 20펄스, 30, 40, 50 이렇게 줬을 때 0.1mm, 0.2mm, 0.3mm, 3m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도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SMPS 이 보드 때문에 모델링을 수정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설계를 했었고, 이렇게 조립 시 아마 이렇게 두개 축이 있으면은 이두개 서로가 이렇게 평행해 줘야 되는데, 이 평행이지 않으면은 이게
좀 조임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조립할 때요 평행도를 이렇게 잘 맞추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 모델에서는 0.06mm 정도 오차 때문에 이렇게 리드 스크류가 이렇게 잘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래서 아마 보완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든 여기 조립할 때요 평행도 여기도 마찬가지, 저 이쪽도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평행도를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이렇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평행도를 한번 잘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펄스, 이렇게 1펄스씩 움직이는 것, 뭐,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방법이 참 어렵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X축, Y축 이렇게 돼서, 이제 X축 여기는 이렇게 펄스를 주고, 저 Y축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도서, 이렇게 선형성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데드존, 뭐,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제 그 3조에서는 그 3D 프린터를 그러니까 챔버형으로 만들었을 때, 저 내부에 있는 온도가 실제 그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D 챔버가 있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외부 공기를 흡입해서 더운 공기는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해서 온도를 제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챔버를 이렇게 그 밀폐됐을 때뭐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25도 좀 이상이었습니다만은 이게 쭉 지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거의 이제 5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저 우리가 그 3D 프린터를 여기서는 거의 뭐 50도 이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후 시간에는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 요런 구간에서 부품을 출력했을 때그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만약 요때 품질이 가장 좋으면은 저요 영역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그 내부 공기제어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최적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여기 마스터 패턴을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게 부품 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요 설계하는데 고생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자, 요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품 하나 출력하는데 3시간 40분 이렇게 걸립니다. 저 2시간 정도 걸리면은 벌써 그 50도 이상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부품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그 시간을 한번 10분에서 20분,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만에 하나 출력할 수 있는 패턴, 이렇게 원기둥이면 원기둥, 아니면 작은 구멍이면 구멍, 요거를 해서 뭐 1mm, 2mm, 10mm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패턴을 간단하게 패턴을 해서 10에서 20분 만에 출력할 수 있는 것을 쭉 이렇게 출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예를 들어서 그 시간축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보면은 요 2시간 이내에 있는 부품 보게 되면은, 그래서 1시간 후, 1시간 반 후, 2시간 또는 뭐 30분, 근데 이때 보면은 이 부품을 출력하면 특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을 측정을 이렇게 했지만은 거의 뭐 3시간 40분 다 걸린 부품이기 때문에 거의 50도 전후에서 이렇게 그 출력된 부품을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좀 패턴을 다시 좀 설계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뭐요 부품이면 요 부품만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 보고 싶은 요 부품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다시 패턴을 설계해서 한번 실험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런 패턴들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보고 싶은 부위만 이렇게 그 패턴을 설계해서 그 비교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제4조에서는 저그요 분사 및 체온 측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진행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온도, 손을 집어넣으면 온도를 측정하고 또그 소독약 있으면 소독제를 손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행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접촉하게 되면은 이 온도가 거의 37점 얼마, 시작 전에는 이렇게 32점 얼마였는데 센서에 가져가면은 37점 얼마 이렇게 온도가 측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측정을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센서와 손의 위치의 거리, 그리고 이쪽에 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7도가 측정되는 여기서 거의 뭐 접촉 부위다 그러면은 접촉에서 이렇게 멀어지면은 멀어질수록 이 온도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는 내가 온도가 38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리가 멀어지면은 이 온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위치를 측정해서 다시 요 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다시 좀더 가까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소독제 뿌리는 것, 뭐요 부분을 이렇게 지금 요 펌프를 써서 이렇게 그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 나무로 이렇게 케이스를 이제 만들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거의 이렇게 그 측정할 때 초근접해야 이제 온도가 제대로 측정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측정 가능한 유효 거리 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더 명확히 해서 요 범위를 벗어난 영역, 요 벗어났을 경우에는 다시 재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런 명령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